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애플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요즘 유선 이어폰에서 무선 이어폰으로 갈아타는 이들이 늘면서 아이폰 에어팟 조합 유저도 증가하고 있다. 무선 이어폰은 줄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별도의 충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음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최근 아이폰, 에어팟 조합 유저 사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설정 꿀팁이 공유되고 있다. 먼저 아이폰을 켜고 설정 탭으로 들어가 손쉬운 사용을 누른다. 그런 다음 하단의 듣기 지원 부분에 오디오 시각 효과 탭으로 들어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 1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에서 오디오 조정 설정을 켬으로 변경한다. 이 설정만 켜도 전반적인 음질이 확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특히 공연 실황 음원을 들을 때 빛을 발한다. 하단의 오디오 튜닝에서는 균형 있는 톤을 주파수 범위는 보통이 최적이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미디어를 활성화해주면 설정이 끝난다.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 이미지 스뱅프 해당 설정은 이오스 14 이상 최신 버전에서 제공된다. 지원 기기는 에어팟 맥스, 에어팟 2세대, 에어팟 프로 등이다. 다만 음질은 주관적인 것이라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설정을 해제하면 되니 속는 셈치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